네, 제가 주최 주관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아마추어 최강전 16강 B조의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 방금 전 경기는 비행기 타는 수달팀과 퇴물지의 경기였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린다만 참 저는 좀 약간 안타까워요. 선수들이 분명히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패배한 팀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한 그 연습할 때만큼 실력이 좀 안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운다. 와 멋지다. 멋있죠. 예. 예전에 좌절감이 사나이 키운다. 옛날 게임에 나오는 예. 명대사예요. 예. 조홍이라는 장수하는 말인데 예. 예.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좌절감이 또 이 선수들이 아직 젊잖아요. 예. 예. 계속 이제 이런 거 경험 쌓고 이 대회 저 대회 나가고 나오고 뭐 PC방에서 이제 같이 뭐 대회 같은 거 PC방 대회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경험 쌓으면서 또 그렇죠. 실력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쓴 약에 그러니까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보면은 이 뭐 대회들을 계기로 인해서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간 승리하는 팀이 있고 패배하는 팀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에 후회가 없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오늘 나머지 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에 임하는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팀 라이나와 아이슬림부 홍원기 선수, 주형근, 김용순, 조형권, 강민혁 그리고 정성훈, 아까 말씀드린 천권 오민우 그리고 여훈석 선수, 강현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 방금 천권 선수 아이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선수 약간 나르시즘이 있네요. 자기 이름이 천권인데 아이디가 권아 그만 캐리에. 심지어 정성훈 선수는 지존 암흑 법사예요. 예. 오민 선수는 암살할 때 명심할 것이고요. 이 선수들 약간 그 스스로에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탑 미드 정글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반영되면은 평상시 100의 실력이라면 120, 130%의 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고, 약간 말하자면 약간 그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지금 이쪽이 뭐 본인에게 빠져 있다면은 네. 팀 레이나 쪽 같은 경우에는요, 탑과 미드 쪽 선수들 아이디가 약간 좀 신기해서 검색해봤는데 네. 전부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이 선수들은 지금 오른쪽이 뭐 스스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캐릭터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두 팀이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판제 승부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면은 비행기 타는 수달 팀과의 경기의 대진을 완성짓게 되겠고, 자,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실력 차이나 평상시는 그런 차이가 좀 보이는지요? 일단 약간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코사코 오노카 선수가 마스터예요. 뭐 이런 거랑 약간 좀 많이 대조되게 원딜을 맡고 있는 레이나 코크베어 선수는 언냉인데 예. 제 생각엔 이 선수가 그냥 아예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게임을 안 하는 선수가 아니라요. 그냥 좀 부계적으로 아마 참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티어가 높은 선수들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재밌게 그냥 일반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이제 예. 뭐 다른 포지션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계정을. 예. 대검찰청님이 철민 형 라인 어디 갔어요? 저는 좀 미드를 많이 갔는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오, 티어는 어떻게 되시죠?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스타 실력도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별명이 이제 그렇습니다. 포크레인토스라고 삽질의 대가라는 대사물 푼다는 포크레인처럼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 삽질한다는 뜻입니다. 자, 뱅뱅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연 네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좋은 뜻인 줄 아는데 설명을 해주면 다들 자, 일단은 니달리 빠집니다. 니달리 빠졌고 네. 일단 뭐 역시나 이제 챔피언들은 강하고 요즘 잘 나가고 서로가 네. 하는 네, 좋아하는 챔피언들 위주로 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자, 일단 코그모가 제거되는 모습이었고요. 코그모는 솔랭에서의 그 명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네, 역시나 칼리스타까지 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루시안 같은 카드까지 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이즈리얼과 루시안의 가치가 좀 올라가요. 네. 자, 칼리스타 제거되고 알리스타 제거, 칼리알리가 다 제거됐습니다. 이 선수 벤이 약간 거의 롤챔스급이네요. 이런 벤은 롤챔스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일부 리그들. 네. 뭐 롤챔스가 아마추어에도 미치는 영향 크죠. 한번 메타가 등장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소화시키게 되고. 또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네. 치고 올라갔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에게는 좀 약간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매력 소호코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자, 코르키가 빠졌네요. 이러면은 루시안 이즈 같이 완전 올라갑니다. 네. 루시안을 먼저 먹는 쪽이 무조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원딜까지 본인들이 다 잘났다면 예. 노골적으로 루시안을 좀 일부러 가치를 올린 느낌이 있거든요.
자, 룰루까지 제거하는 걸로 양쪽 팀의 배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알리스타가 쓰레쉬? 없으니까 브라운과 쓰레쉬처럼 CC가 좀 알리스타급으로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네. 반대로 상대적으로 탑과 미드 쪽엔 열린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열린 카드는 굉장히 뭐 쓸만한 카드 많이 열려 있습니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또 뭐 많이 보였잖아요. 챔프를 타는 것보다. 자, 일단은 쓰레쉬에서 이즈리얼. 아, 보통은 루시안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이즈리얼을 가져간 거 보니까 이 원딜을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의 캐리력과 동시에 게임을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첫 선택을 이즈리얼로 마무리 짓고 있는 팀 레이나입니다. 오, 저거 신챔피언이거든요. 아트록스하고. 네. 네. 역시나 고르진 않네요. 역시나 신챔피언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연구가 좀 덜 돼서 과감하게 고르진 않네요. 아트록스가 신챔피언이라고요? 신챔피언 아닌가? 저는 저 챔피언 처음 있어요. 보거든요. 네, 옛날부터 네.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 있었죠. 네, 아트록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쓰이는 건 아예 그렇죠, 방송 경기에서 거의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옛날부터 공부했을 때. 네. 저는 챔프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신챔피언이라고 네. 불러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틸러스와 아리. 그 호노카 선수가 전적을 보니까 미드를 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원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드 픽은 빅토르나 아리처럼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고 예. 성장을 무난하게 했을 때 화력도 제대로 나오는 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코르키 같은 거 할까 싶었는데 코르키는 일단 본인들이 밴을 했고 네. 저거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면 바꿉니다. 자, 브라운과 쓰레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걸 바꿀지. 네, 자, 아리 고민 중. 브라움은 이즈리얼과도 호흡이 좋죠. 나 요즘 또 아트록스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아마추어 분들이 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버그가 한번 생겨서 챔피언이 강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픽스가 된 걸로 압니다. 자, 아리와 브라움으로 확정. 그러면은 맞상대할 원딜을 여기서 뽑고 결국 미드를 숨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즈리얼 상대라면 역시나 뭐 정석적인 걸 보자면은 예. 남아 열린 원딜로는 이제 루시안을 예를 들 수 있겠고 전 경기에서 나왔듯이 케이틀린으로 바텀에 기세를 가져가도 되거든요. 네. 그러나 앞선 경기에서는 케이틀린 잘 썼죠. 그렇죠. 케이틀린과 뭐 쓰레쉬, 뭐 케이틀린 바드 이런 점을 맞춰서 기세를 가져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무난하게 잘 먹히는 루시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애쉬는 그래도 좀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꽤나 오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쉬인데요. 시간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애쉬와 리산드라 일단 이거 이니시에이팅 조합을 맞추나요? 그러니까 지금 리산드라까지 확인되면 애쉬도 쓸모 있는 건 맞는데 네, 역시나 루시안 좀 위험 부담이 많은 조합이죠. 네. 애쉬 궁 못 맞추면 이제 뭐 호응 될 것도 없고 네. 티머 나왔으면 저도 티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리산드라와 루시안 신지드? 저 챔피언도 이제 거의 신챔피언 수준으로 네. 네, 사람들이 잘 잊혀져가는 챔피언인데 네. 자, 아직은 뽀삐 그렇습니다. 지금 탑을 맡고 있는 선수가 뽀삐 같은 것보다는 좀 갱플랭크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라이즈는 글쎄요 버프 됐다가 잠깐 뜨고 너프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네, 라이즈는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볼리베어까지 막 다 띄우는데요. 자, 이렇게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갱플랭크와 뽀삐 선에서 네. 네. 여기도 아트록스. 자, 오! 판테온? 오! 판테온? 판테온 나왔어요! 나 판테온 되게 좋아. 판테온 그라가스! 아, 판테온 좋아하세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시각적인 게 확 뛰었다가 꽉 내려왔잖아요. 아, 그리고 또 스킨도 예쁘잖아요. 네. 판테온 갔어요! 판테온 그라가스! 네. 그렇죠? 이러면은 탑 쪽에 상대가 네. 노틸인 걸 아는데 그냥 네. 판테온을 과감히 가져갔죠? 네. 자, 흔히 좀 볼 수 없는 챔피언들이 좀 많이 나와. 여기서 근데 네. 제드가 나오면 노틸이 서폿이에요. 네? 한번 꼬나요 이걸? 빵그 조합이라고 막 말씀들 많이 해주시네. 네. 슬림북이 한번 꼬아서 리산드라 탑을 쓸 생각도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제드 그냥 확정. 자, 좀 약간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채팅도 그러는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네. 조합 자체가 솔랭에서도 보기 드문 대결 네. 구도거든요. 노틸 서폿에다가 판테온 탑 대 리산드라. 단순히 라인전만 놓고 보자면은 판테온 리산드라 상대로 주도권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러나
6레벨 이후부터 리산드의 얼음 무덤과 같은 스킬들로 판테온을 얼리고 진입을 예. 하게 될 경우에는 판테온의 패시브 같은 스킬들은 평타를 막아내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저항력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킬 딜 위주의 앨리스와 이제 리산드라의 확정 갱킹 이 부분에 좀 많이 취약해질 수가 있고 동시에 그라가스와 판테온도 분명히 CC기는 강하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 타겟팅 같은 타겟팅이긴 한데 좀 사정거리도 짧고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치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스킬이다 보니까 리산드라를 갱하기 쉽지 않아요. 탑 터져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로랄못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캐스터도 그렇잖아요. 야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설로 붙고 캐스터 같은 경우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겉핥기만 합니다. 네. 원래 캐스터분들은 좀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130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따 보면 사실 막 미칩니다. 뭐 스포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스포츠도 알고 게임도 네, 알고 막 다 네. 하시니까 네. 아, 제가 좀 급하게 이 그 결정 지어지고 아마추어 최강전을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홍보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존재가 반칙. 바로 이제 강민혁 선수, 서포터 강민혁 선수의 전적인데요. 일단 역시나 이제 솔랭 전사들이다 보니까 서포터에 이렇게 확실하게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챔피언 저 챔피언 네, 다 하는 모습이고요. 네. 탑 노티를 하려다가 빵태 보고 돌린 것 같은데 라는 분석도 있으시고요. 자, 지존 암흑 법사. 네, 지존 암흑 법사. 바로 정성우 선수 탑. 네, 정성우 선수의 지금 연적입니다. 이 선수는 뭐... 전형적인 탑 솔로예요. 네. 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패기가 넘치고요. 네. 코사카 호노카. 네. 러브라이브라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만화를 잘 보지 않아 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역시 전문. 노틸러스. 노틸러스 굉장히 요즘 노틸러스가 되게 잘 나가요 요새. 네. 자, 노틸러스 주로 이제 활용했던 미드 김용순 선수 팀 라이너의 미드 김용순 선수의 전적이었고요. 권아 그만 캐리의 천권 선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정글러 천권 선수의 전적입니다. 스스로의 캐리가 두렵다는 걸 이렇게 아이디에 적을 정도면은 네. 자신감이 진짜 굉장하다는 얘기인데 네. 최근 전적은 패배로 도배되어 있네요. 네. 괜찮아요. 뭐 저건 이제 솔랭이고 대회 때 잘해야 대회 때.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누군가요? 코크베어 조형권 선수네요. 근데 이 선수가 그 티어가 낮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 아마 부캐일 가능성이 제법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패배와 승리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암살할 때 명심할 것 오미루 선수네요. 아이디답게 암살자 르블랑 제드 아리 이런 챔피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보시면 중간에 탈론도 끼어 있고요. 네. 이런 친구들 꽤나 많아요. 막 뭐 티모처럼 약간 뭐 이렇게 제주 부리는 막 뭐 룰루 티모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암살자만 진짜 다 골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홍원기 선수 세연 홍원기 선수의 전적입니다. 이 선수도 서포트과 탑을 좀 병행하는 선수죠. 네. 요즘 또 솔랭이 그 다윈랭이 도입되면서 두 개 포지션을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 두 개 포지션은 다들 좀 연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킹님 여훈석 선수. 이 선수가 제일 눈에 띄는 게 티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스터 300점인데 300점이 조금만 더 올리면은 챌린저도 가능하거든요. 예. 양 팀이 지금 그러니까 원딜들이 티어가 제법 높아요. 뭐 상대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서로 이제 원딜들 간에 뭐 그런 이제 싸움도 볼 수 있겠고 예. 특히나 뭐 마스터 300점이면은 거의 뭐 한국에서는 250등 안에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 아이슬린 북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별풍선을 보내주고 계신 아랫다이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본바스틱이에요. 그리고 이제 팀 GVC 건지는 너만 잘하면 돼 1등하고 싶어의 경기가 있겠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팀이 바로 비행기 타는 수달과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예측이 어떻게 가능할지요? 일단은 뭐 양 팀의 그런 픽을 보자면은 결국 이제 개인 간에 좀 잘하는 챔피언들 위주로 가져갔고 예. 또 약간 좀 눈에 띄는 게 미드 쪽 아리와 제드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두 챔피언은 솔직히 피지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좀 게임의 흐름을 크게 가를 것 같은데 두 챔피언이 상성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손가락 싸움, 예. 자존심 싸움이다 보니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 싸움 특히 이제 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상.
자신의 또, 기술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아마 비행기 타는 수달 팀 이미 이제 8강에 올라가 있는 팀도 아마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에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주부터 해서 또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이제 뭐 8강전 그리고 4강전 3, 4위전 결승전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제가 이제 뭐 광고를 많이 안 드렸는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 많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 2등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 3등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점, 또 라이엇 코리아와 그리고 레노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에 출발하죠. 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3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 팀. 오늘의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레드의 아이슬림보 그리고 블루의 팀 라인업. 자, 계속 아직까지는 경기가 좀 기울어졌을 때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아마추어 경기다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직관 어디로 가나요? 직관도 앞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 뭐 다음 시즌이라던가.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언급드리려고 한 게 지금 판테온을 하고 있는 서현 선수가 아이템을 안 샀어요. 롱서드만 네. 사고 네. 일부러 저런 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게 좀 긴장하다 보니까 포션을 산 걸 깜빡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설마 보시는 것처럼 예 비어 있어요? 다른 칸들이 다? 그 거기다 판테온이 이제 순간이동도 아니라서 골드를 빨리 모아서 뭐 아이템을 더 사오겠다 이런 전략도 불가능하거든요. 야 아니면은 어떡하네요? 가장 낮은 확률인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서 설마 리산드라 정도는 물약이 없어도 해치울 수 있다. 예. 그 삼국지보면 관운장이 그러잖아요. 이 술잔을 식기 전에 적의 목을 가져오겠소. 네. 판테온이 좀 무리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석은 이상하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또 깊은 뜻은 저희가 감히 또 넘겨짚을 수 없죠. 빵집 차릴 자금을 모으는가 보군. 분석되는데 토비리제님. 판테온이 개인 대사를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이런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네. 빵집을 차리고 싶었다고 네.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라타님도 판테온 좀 하셨던가 봅니다. 자, 뭐 그 뜻을 잠시 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탑에서의 리산드라와 판테온의 대립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꾸로 스타트를 하는 권 선수고요.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바텀 쪽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근데 약간 좀 늦게 먹고 있죠 이거? 좀 무리해서 먹는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 예, 예. 라인이 CS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손실은 거의 안 나겠네요. 노틸러스 자, 루시안 접이다 보니까 빠르게 밀고 올라간 덕에 예, 네. 먹고 내려왔어요.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잘 먹었어요. 네. 자 이제 바텀 지역쪽 합류한 노틸러스와 루시안 킹님과 강현 선수 바텀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S 부분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판테온이 물약이 없는 거는 분명히 실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미드와 탑의 좀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아리 같은 경우에는 도란링을 사기 때문에 마나 관리는 좀 수월해져도요. 결국 포션을 제드에 비해서 좀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드가 아무래도 기력 챔피언이고 스킬 난살할 수 있는 건 제드 쪽이다 보니까 초반의 흐름도 약간 좀 아리가 압박하는 듯하다가 지금 체력 관리 상황을 보면 아리 쪽이 좀 안 좋고요. 마나도 네. 그렇고. 반피. 또 물약을 아예 안 사갔으니까 네. 원래 이렇게 좀 앞에 들어가서 압박도 넣고 이렇게 재미 좀 봐야 되는데 딱 그냥 견제만 하는 수준에서 판테온이 만족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승리로 장식되면은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라인전은 그래도 판테온이 이기고 있어요. 네. 순간이동도 지금 네, 라인이 좀 밀리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먼저 지존하운 법사 선수의 순간이동이 나가버렸고요. 네. 어쨌든 뭐 좀 일반적인 양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지존 암흑 법사의 모습이었고요. 리산드라. 자 미드 지역은 20개 대 24개. 자 이번 경기 승자는 또 어떤 팀이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호노카짱 화이팅이라고 또 호노카란 캐릭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수님을 응원하시는 또 아라따요님이시 되겠네요.
저 선수를 응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그 캐릭을 그냥 그쪽 이쪽 캐릭터 남자 캐릭입니까? 아 여자 그 러브 라이브라는 게 이제 여성 아이돌이 나오는 가상의 아이돌이 나오는 만화 연애를 하세요. 아니 뭐 이쪽이 더 낫죠. 컴퓨터만 키면 있는데 예, 아 봄도 오는데 이제 아니 뭐 컴퓨터만 키면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은 켜도 볼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 의사가 없는데. 아 네. 그리고 지금 네, 네 미드 그리고, 쪽 그리고 미드 4인 다이브죠 이거? 예예 예. 자 뒤에 엘리스 위치를 봤는데 문제는 바텀 듀오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호노카 자 뒤로 쪽으로 호노카 호노카가 살 방법이 없어요. 선취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바텀 쪽에서 미아콜도 안 됐던 것 같고 네 거의 뭐 사방에서 그냥 예. 동서남북으로 쪼여오는 예. 이 로밍 막을 수가 없었네요. 아이슬린 북은 호노카를 싫어하나 봐요. 네. 그 다른 만화에도 등장인물 여럿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 중에 누가 또 최고냐 이걸로 또 팬들끼리 의견도 갈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선취점을 가볍게 가져가고 있는 아이슬린 북이었고요. 다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탑 쪽이 CS가 밀릴 수밖에 없죠. 점화를 들고 갔는데 물약을 안 사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견제하고 추가적으로 연장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물약이 없다 보니까 한 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30대 36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700골드 차이 초반에 그렇습니다. 민주도 킬이 한번 나오는 바람에 실 차이가 나고 있고 네, 자, 자 다시 한번 호노카 6렙 6렙 아 호노카에게 자, 호노카 궁극기 들어가고 너님이 죽어있다. 2대0 호노카 또 죽었어요. 호노카 선수가 지금 좀 순환 시대를 맞고 있네요. 네. 미드 쪽에서 아까 죽는 바람에 레벨 네. 경험치 격차가 났고 네. 1레벨 차이가 벌어진 걸 암살할 때 명심할 거예요. 이 선수가 잘 캐치했어요. 초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팀 라이나와 아이슬린 북의 경기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아라타이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호노카가 두 번이나 죽은 상황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미드 지역은 28대 46까지도 CS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1000골드 차이 6분. 이게 순전히 미드 쪽에서 예. 나오는 차이거든요. 예. 뭐 뒤에 덮치기 한 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이렇게 바텀까지 올라오는 저 시간대 로밍은 예. 바텀 라이너들이 콜이 안 된 것도 영향이 크고요. 그렇죠. 미드가 혼자 다 메꿀 순 없어요. 아 들어와서 와딩까지 하고 있는 아이슬린 북.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호시 선수는 에테르를 먼저 올렸거든요. 또또또또또또또 오오오 아 이번에는 예, 예. 알고 있죠. 랩 차이도 이제 5랩과 7랩 두 단계나 차이 나고 그렇죠. 에테르를 먼저 올린 그라가스에 비해서 추적자의 라이프를 먼저 업그레이드한 앨리스는 시야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고 있는 동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또 앨리스가 또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면은 자 다출 연인 자 여기서 바텀 쪽에서 일단은 네 브라움이 잘 막아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슬린 북. 전 약간 생각이 드는 게 판테온이 포션을 다 왔다면은 지금 게임이 굉장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벌써 용을 여유가 있죠. 상대 예. 바텀을 예. 체력을 예. 많이 깎았고 미드도 지금 싸움을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거고요. 예. 자, 뭐 견제구로 날려봤습니다만 드래곤까지 벌써 가져갑니다. 골드 차이 1000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는 아이슬린 북. 그나마 이즈 대 루시안 구도가 바텀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약간 이제 그나마 좋은 거. 원래는 뭐 10개 정도 밀려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밀리고 있다는 소소한 부분이 마음에 좀 드는 것 같고 아, 빼먹으러 나머지는 왔어요? 사실 다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호시 선수가 레드를 빼먹으러 왔습니다. 간발의 차이죠? 먹고 예. 자, 욕심은 더 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체력 관리가 자, 앨리스가 잡아주셨네요. 근데 지금 체력을 보니까 약간 권인 선수가 리산드라 아, 맞았는데 리산드라 나타났는데 리산드라 죽었네요. 빼먹은 대가를 혹독하게 자 그런데 자 근데 판테온 원 플러스 원 판테온 플러스 원 대박 세야. 거기다가 깔끔하게 전령까지 먹을 수 있는데 네 욕심은 부리지 않네요. 이건 좀 터졌나요? 터졌습니다. 아이 참 안타깝네요. 일단 아, 예, 예. 총체적 난국이었던 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판테온이 포션 안 사갔어요.
알아, 우리 빵테가 물건 사는 법을 익혔긴 했는데. 아, 네. 뭐 뒤늦게 이제 포션과 이것저것 사고 있긴 한데 네. 포션 없이 첫 라인전 한 개 컸고 바텀에서의 그런 라인전 라인을 이제 밀리는 바람에 네. 그 타이밍 때 콜이 안 되다 보니까 미드가 4인 갱을 당한 것도 컸고요. 그 여파로 이어지는 6렙 타이밍이 밀리는 바람에 추가 킬을 준 것도 컸습니다. 너무 위축돼 있는 게 너무 지금 딱딱해요. 그쵸, 약간 좀 긴장을 많이 네, 한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2천 차입니다 벌써. 사실 뭐 그건... 포션을 안 샀다 이런 거는 뭐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했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참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또 무대에서 긴장감인데 뭐 이게 오프라인을 그렇게 되면요 진짜 덜덜덜 떱니다. 선수들 많이 준비해봤잖아요. 저 그 왜 그 대표적으로 그 롤챔스는 끝나고 나면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선수들 손 덜덜덜 떨고 있고 떨고 있고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 이게 뭡니까? 탈출! 아, 정말로 이번에 탈출했는데 폭뢰 꽝꽝꽝꽝꽝꽝꽝 걸렸습니다. 그라가스 갔고요. 마지막에 등을 돌린 건 이거예요. 네. 아리아 너라도 살아라. 네. 오지 마라.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네. 자, 그래도 팀원들 간의 우애는 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기회 또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로밍 한번. 아리. 아, 근데 워드가 아, 워드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이 극복할 만한 수준을 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미드가 이제 사실 뭐 컨트롤 싸움인 게 원래 암살자들과의 대결인데 예. 뭐 이 정도 형량조차라면 컨트롤 이전에 그냥 아이템 단계 차이가 있고 이것도 킬각이 나왔네요. 6대 0 골드는 3천 순간이동도 아니라서 100. 어, 야, 이거 이런 거라도 네 이런 거라도 한번 이런 거라도 먹나요 착. 아, 매치기 탈출 못 잡았어요. 아, 손발 너무 안 맞는데요. 아, 이게 원래 불리한 팀들의 공통점인데 결국 기회를 만들어도 상대가 전멸이 남아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걸로 막 탈출하는 것도 불리한 팀이 당연히 예, 불리하다 보니까 소환사 좀 미리 빼지 못해서 벌어진 네. 일이고요. 자, 경기는 자, 매치기 일방적으로 근데 이거는 올라갑니다. 좀 튼튼한 앤데요 이거? 이 자. 친구는 좀 튼튼해요! 제드 와서! 현창 맞추고!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 오히려 거꾸로 잡았으면 속도에 정도 깔려있어서 추격이 돼요. 그리고 아쪽! 아! 이제는 암살 1대1 암살 당했고 네, 죽었고 그라가스도 위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존 암흑법사라도 잡을 수 있나? 못 잡았고요. 부대요, 부대요. 지존 암흑법사 죽여야 돼요. 이거라도 잡아야. 아, 탈출. 자,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진짜? 이거 솔랭 전선으로 특히나 이런 아, 상황이 되면은 머리가 새하얘져요. 아, 지금 5천 가까이 지금 12분 만에 차이가 9대 0에다가 뭐 터졌습니다. 정말 네, 말 그대로 경기는 최대한 코노카를 떠올리면서 네. 멘탈을 잡는 코노카? 게 코노카? 네. 코사카 오노카. 코사카 오노카. 네. 코노카 양을 떠올리면서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탈진 걸렸고 탈출하지만 아, 마무리. 예. 그리고 이거는 그라움도 행복한데 이거 완전 위험하죠. 브라움 전사 11대 0. 슬픔의 별풍이 터졌는데요. 아, 응원했는데 슬프다. 네. 아, 정말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번 그 제가 진행하는 아마추어 최강전에서의 이 경험은 혹독한데요. 지금 팀이 나이나 가혹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네. 어? 어, 패치기도 빗나갔어요! 아, 술 정도! 아, 이게 네. 안 되는 게임은 안 돼요, 진짜. 그쵸? 뭐? 다 안 돼요, 그냥. 자, 그나마 엘리스라도 과연! 저 바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고, 그러면 드디어 첫 킬! 첫 킬! 마수거리! 뭔가 신호탄 터뜨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물론 지금 여전히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네. 0 대 막 뭐 10, 20으로 지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그렇죠. 시도라도 하는 게 퍼펙트 당하는 것보다 그쵸. 그리고 이걸로 판테 어떻게든 키워서 뭔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도 정말 적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능성 있다는 거고요. 자, 완봉패는 망했어요. 저 몸에 했어요. 완봉패는 몸에 했는데 머릿속에 그게 제, 아 죄송합니다. 파이팅! 두 팀 다 모두 파이팅. 네. 자, 타워가 아, 진짜 아, 이게 제드가 안타까워요. 대기를 여기서 네. 다 걸리진 않았어요. 네, 적진의 와드를 받고 일어나오겠는데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 내용을 팀 라인에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안 되는 건 다 안 돼요. 네. 여러 가지가 뭐 시도는 해봅니다만 좀 통하지 않고 있는 좀 뭔가 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그 사이에 탑 1차 타워가 깨졌고요. 슬슬 타워까지 이제 개수 차이가 막 세 개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예, 격차는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유리한 라인이 없어서 상대 예, 타워를 좀 체력을 깎아놓은 것도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흠집도 안 나고. 아, 귀환 맞아. 되고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예, 상대 그런 멘탈 공격. 원래 솔랭에서 보면은 이제 귀환이 불가능한 위치인데 막 귀환 누르는 선수 있잖아요. 아, 자존심 때문에. CS도요. 127대 81, 와, 141대 98, 140대 107. 골드 차이 뭐 등등등 말이죠.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방법 찾아봐야죠. 그래도 베스트는 그 루시안 같은 캐릭터들을 그라가스 술동폭발로 끌어와서 아리의 스킬 연계 판테온의 확정 CC 같은 걸로 끊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 그래도 지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게 최상의 구도예요. 자, 근데 설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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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닫지 못했어요. 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포탑도 또 하나 깨졌습니다. 자, 포탑 싸움 3대 0. 와, 완전히 뭐 그 물 만난 고기인데요, 지금 완전히 그 아이스링 거의 부분이요? 뭐 제 집처럼 들어오고 있죠. 와드도 뭐 블루 지역에는 거의 CCTV가 다 설치,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옛날에 영화 그 트루먼 쇼처럼 네. 일상생활을 다 보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욕먹고 욕먹으러 오고 뭐 정글 먹고 있고 라인에서 복귀하고 있고 무슨 템 사오고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자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네. 아, 레드가 그리고 가져갔고요. 이거는 여기서 만테온 위치가 그나마 좋긴 한데 탈진이. 자 브라움 전사. 자 분발해 봅니다. 분발해 봅니다. 만테온. 자, 자 여기서 신장 수작장. 그러나 한계가 오네요. 자. 한 명 남았어요. 이즈리얼 혼자 남았습니다. 체력이 골고루 예쁘게 빠진 자 글로벌 만 차이 거의 망집을 원했던 판테오는 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 유력에 남아 있는 이즈가 이거 고독사 아. 고독사 혼자 남았는데 마무리 되나요? 아 브라보 돌아왔네요. 바톤 터치 태그 매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이 진짜. 방금 서현 선수 아니죠 코크베어 선수가 방금 무리했던 이유는 상대가 체력이 전부 다 300에서 200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다 먹으면은 역전 발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리해 보려고 했던 건데 역시나 상대가 전멸도 남아 있었고 그것도 선택해 볼 수 있을 만한 그죠. 오히려 다행해 보자면 이런 데서 킬을 쓸어 담지 못한다면 이런 게임은 역전 찬스가 거의 없어요. 네,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제 도모를 하는 건데 지금 딱히 방법은 이 지금 뭐. 뭐 수치적으로도 보시면 상단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죠. 네. 타워 개수가 0대 3. 0은 아무리 곱해봐야 0이거든요. 네. 용도 0대 0. 네. 그나마 킬은 네, 2대 17. 17대 2. 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또 어디서 사건 사고가 터질지 자 지금 자 이거 루시안 피치 심판 아 네 멘탈이 좀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힐링이야 지금 제드를 1대1로 감당할 챔피언이 없어서 13레벨하고 9레벨이에요 아 4렙 차이네 어, 4렙 차이 대화 불능 체급이 다른 겁니다. 체급이 4렙은 솔랭에서 잘 안 나오는 네. 차이거든요. 뭐 대화가 안 되는 상황. 네, 8강 단판입니다. 16강 8강은 단판이고 4강까지 가야지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3대 2선수에 주어져요. 자 들어와봤는데 매우 맞추고 근데 역시나 리산드라라서 분투로 네, 시간 벌고 살았고. 자 그나마 잘 싸우고 있어요. 자 들어갔어 전사. 자 판테오 낫고 아 저별로 피했어요. 아니 전사 드라움도 전사. 전사 판테오는 집으로 저 비명이 약간 선수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타워 탑에 2차 타워 자 오티리스는 성큼성큼 앞장서 가고 있고요. 2대 4
위풍당당 행진곡이 판테온의 모티브가 된 영화 300처럼 예. 자, 기적을 한번 기적 같은 싸움 This is Sparta! 그날 두 명은 네 명을 막았다 한번 네 막았어 막았어 억제기 안 밀렸어요 예 어 억제기 안 밀렸어 네 억제기 안 밀렸어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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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수 있을지 자 네 바텀 타워도 아 이게 바텀 타워는 깨졌죠 근데 억제기 안 밀렸어요 예 다행히도 긍정적인 면을 항상 봐야 됩니다 네 자 26,500 대 41,100 골골 차이 19분 어 저희가 중계했던 16강 첫 번째 경기가 19분 만에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19분 50 예 몇 초 말고 58초인가 네. 서렌치 시간도 안 됐죠 20분 넘겼습니다만 자 과연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런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추어 경기들은 변수가 제법 네, 유종의미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방법을 그런데 아론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 이거 산더머 샀는데요 야 아론 먹을 때 니타드라 궁금했어요 여유가 넘치니까 네. 봤는데 이미 바론 죽는 걸 보고 있죠 네. 열심히 지금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만 어? 잠깐만 그러갔어 이거 좀 과용 불인 거 아닌가요? 만용 아닌가요 이거? 자 판턴 내려오긴 합니다만은 판턴이 왔어요 닌자 그런 뒤에서 리사드라 아 술통 살려줬어 너님이 죽어있다 거꾸로 그 그대로 닌자가 한 명 더 거꾸로 더블킬 네 자, 여기서도 그러다 믿어 야 호노카 자, 그리고 전사 네 장렬하게 네 눈 뒤의 상처는 미드에 스치죠 네 자 그러면 리사드라 잡나요? 리사드라를 어 잠깐만 리사드라가 잡나요? 왜 이렇게 강하죠? 아 존냐까지? 존냐? 근데 미니언들이 세요 바론 버프 받은 미니언이라 미니언이 바론 버프 받아가지고 이만해져가지고 지금 이게 여왕님을 지키려고 어 그쵸 포지션 스왑 자 내진탕 아 전멸 미니언 리사드라 죽지 않고 뒤에서 앨리스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미니언이 또 때려요 아 거꾸로 미니언이 후진 역주행 미니언 역주행 자 방패로 최대한 막아보는데 다쳐 피하고요 아이고, 자 무빙 아 그러다 리사드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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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대 3 고통스럽고 자 제드 아 이렇게 되면 진짜 우와 아니 죽었어요 야, 반면에 안 죽어요 지금은 이게 이거 혼이 나갔죠 지금 오 자 그라가스까지 오 예 이건 왜 제드가 안 죽죠 어 제드가 왜 제드가 안 죽죠 자 제드가 설마 이거를 와 닌자 그러나 전멸 배치기 네. 여기서 길 찾아냈는데 억제기 터져나가고 괜찮아요 킬 먹었으니까 네.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리산드라와 로틀러스를 1데스 시켜야 돼요 지금 적팀 중에 데스가 없는 게 리산드라 로틀이거든요 예. 리산드라 로틀을 1데스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솔로킬을 멋있게 근데 이즈리얼이 죽었고 리산드라는 죽지도 않고 억제기는 터져나가고 3억 억제기가 예 미드가 하나 있긴 한데 어 자 잡았죠 자 로틀 1데스 1데스 상처를 줘야죠 상처를 근데 노틸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뜯어요? 자 죽었어 노틸에서 죽었어 자 반테온 과연 마지막 힌 과연 그렇죠 막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 자 진짜? 좋게 생각해보죠 예 좋게 라인이 탑과 바텀 역장에 밀렸어 억장에 밀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슈퍼미니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한 웨이브당 50골드가 추가로 나와요 네 다 잡으면은 일반적인 웨이브 그리고 네. 웨이브가 계속 밀리니까 상대는 탑과 바텀 라인 쪽에 파밍을 못해요 일방적인 골드 수급이 가능하고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고 모아서 와. 2만 골드만 벌어오면은 격차를 메꿀 수 있어요 야 이게 임시현 해설이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원래 투자는 장기적으로 예. 해야죠 자 어쨌든간 보죠 한번 어떤 가능성이 실현이 정말 이거 진짜 역전시키면 이건 고기 먹어야지 오늘 진짜 아 고기만 먹겠습니다 네.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예. 고배산 소고기라고 하나요? 와규 거. 이런 거요? 아, 네. 오오오 아, 어우, 넌 이미 죽어 있다. 네. 드락살의 항원검이라는 저 신규 아이템이 제드와 굉장히 조합이 잘 맞거든요. 머핀 네. 같은 거, 다이디 아까도 그렇고 훔치고 있어. 이미 포지 선수는 해탈했어. 혹시 그라가스? 자, 네! 그렇죠. 빼먹었어요. 빼먹은 대가는
죽어라! 그러나 죽어도 즐겁죠. 술 한잔 걸치고. 네, 기분 좋게 죽었어요. 아, 네. 아, 33대 7. 54,000 대 35,000. 2만 골드 가까이 차이. 악몽인데요. 악몽입니다. 네, 그 팀 라인에 있다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선수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 보여요. 뭐 반대로 그럼요. 이제 지금 뭐 스틸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좋은 경기력이라서 예. 뭐 어디서부터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추어들이 가져가야 될 리더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어떻게 감옥제기 날아갔고요. 루틀이 너무 커요. 저거 네. 총래 일단 막힌 막았는데 이남균열. 자, 타워를 끼고 하는 싸움. 네. 타워 두 명이니까 두 개니까 챔피언이 일곱 명이거든요. 지금 7대 5예요. 7대 5. 자, 근데 7대 5에서 7대 5. 자, 자 노틸 잡았고요. 타워 깨지고 타워 죽었고 아리 죽고. 오, 집까지 막 안방까지 쳐들어 있어요 지금. 심장 추적자로 자 킬을 한 번 더. 네, 자 경기 끝이 보이는 거. 와, 저 카드라 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자, 경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화끈하게! 화끈하게 끝났습니다. 네, 슬림북 선수들이 초반 운영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판테온이 초반에 물약을 사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실수도 같이 갖췄지만 뭐 그런 실수는 탑에 국한된 거고 그 이전에 미드 쪽에 그런 4인 빠른 갱킹 그리고 4인 갱킹으로 인해 벌어진 미드가드 격차를 이용한 6렙 타이밍을 노린 암살할 때 명심할 것 선수의 날카로운 킬 각도를 보는 예.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 스노우볼이 크게 걸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바텀은 역시나 이제 뭐 루시안과 이즈리얼 약한 피격이 가져간 이즈리얼 쪽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뭐 가장 지금까지 맛본 약 중에 가장 쓴 약이라고 팀 라이나는 뭐 하루 이틀 경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도전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타워는 하나도 깨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몸에 좋은 아주 쓴 약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에 대지는 비행기 타는 수달과 이 색깔이 좀 다른 두 팀의 경기 굉장히 볼만하겠는데요. 자, 비행기 타는 수달과 아이슬림북으로 이제 8강 대진은 완성지어졌고요. 이제 8강 진출 티켓은 두 장 남았습니다. 그 두 장 가운데 또 한 장의 주인공이 잠시 후에 탄생됩니다. 붐바스틱이에요. 그리고 팀 GVC의 경기를 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